이번 시간에는 골프 스윙을 턴, 업, 다운 스윙 이렇게 네 가지 동작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리즈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골프는 턴, 업, 다운이라고 이제 제 예전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골프는 턴, 업, 다운 스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영상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골프를 턴, 업, 다운 스윙 이렇게 네 가지 동작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 턴 업 다운 스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골프 스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을까 프로들의 그런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뷰인데요. 여기서 턴 업 다운 스윙을 이제 네 가지 동작으로 제가 골프 스윙을 나눈 걸 보여드리면은 먼저 턴 동작은 팔을 이렇게 뒤로 밀면서 이제 테이크백이라고 기존에는 불렀죠. 이렇게 하는 동작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피스 테이크어웨이라고 해가지고 이 팔의 삼각형만 움직이고 하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동작이다. 이렇게 파드릭 해링턴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선들은 뭐냐면 이건 이제 어깨 선 하나이고 이건 탑에 올라갔을 때 이제 탑에서 샤프트 라인이고 이거는 이제 타겟 어드레스 했을 때 손이 타겟하고 이렇게 정렬되는 라인이죠. 그래서 어드레스 라인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팔을 이렇게 똑바로 뒤로 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턴했을 때 뭘 턴하냐면 어깨를 이제 턴한다는 얘기예요. 어깨를 주로 턴하는데 팔의 삼각형과 같이 어깨를 턴한다. 턴해서 여기까지 이제 위치로 가는데 여기 손목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손목의 변화가 전혀 없고 팔을 돌리거나 뭐 이런 동작이 없기 때문에 클럽은 이렇게 이쪽에 위치하게 되죠. 이쪽이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제 여기서 팔을 돌리거나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클럽이 여기에 위치한다. 그럼 여기에 이제 왜 여기서 중요하냐? 턴을 여기까지 하는 다음에 어깨가 이제 요 정도 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업 동작으로 바뀝니다. 업 동작으로 바뀌는 건 여기서부터 위로 클럽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걸 한 번에 봐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업 여기까지가 업인데 왜 그러면 턴과 업으로 나누냐면은 턴은 어깨를 주로 이렇게 턴해서 클럽을 이 위치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동작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할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제가 이제 변곡점이라는 스윙의 변곡점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클럽을 주로 뒤로 미는 동작 뒤쪽으로 타겟 반대쪽으로 미는 동작이고 손목의 변화 없이 어깨로 이렇게 어깨로 미는 건지 아니면 이 왼팔로 미는 건지 오른손으로 당기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주로 왼팔로 미는 동작이고 어깨하고 이제 나머지는 주로 좀 따라오는 거고 오른팔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이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라인을 따라서 팔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의 그대로 가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죠. 이쪽 어깨 쪽까지. 근데 아마추어들은 위에서 찍어보면 이제 이쪽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클럽도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깨가 돌 때 팔도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팔이 이렇게 같이 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가면은 이 클럽이 이제 여기쯤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요 거를 보고 그대로 왼손을 타겟 반대 방향으로 민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실제로 어깨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팔은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팔이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팔은 오히려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팔이 거의 이 타겟 라인에서 벗어나질 않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때 팔도 같이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팔이 대부분 여기에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업하는 위치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업하는 위치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팔이 여기까지 와 있다면 이게 참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대로 팔이 다시 이렇게 이제 오는 그런 스윙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여기까지 그대로 팔만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동작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주로 오른팔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른팔을 이렇게 몸쪽으로 접는 거죠. 여기서는 왼팔과 왼쪽 어깨로 왔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오른팔만 이렇게 접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요 시계를 잘 주목해서 보실게요. 이게 시계가 되게 중요한데, 주목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시계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 왼팔뚝 요 부분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뷰에서 보이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클럽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왼팔을 돌아가는 거는 이 오른팔꿈치를 접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제 여기까지 팔이 와서 올리기 때문에 클럽이 되면 이렇게 가고 팔도 막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이미 요 팔이 시계가 보일 정도로, 그 다음에 오른손바닥이 이제 하늘을 볼 정도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클럽은 여기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턴 동작이 끝났을 때 팔은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백스윙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턴 그냥 똑바로 쭉 민다. 왼팔로. 그 대신 왼팔을 들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길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어뜨리면서 타겟 방향으로 밀고 손목 동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그냥 오른팔꿈치만 접으면은 이 왼팔뚝이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알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꿈치도 자기 몸쪽으로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몸 앞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접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어깨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깨가 돌아가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는 그냥 내 어깨 쪽으로 이렇게 접는다. 이렇게 접는데 어깨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업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업 동작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운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할 때 뭐가 제일 많이 움직이냐면은 다운 스윙은 이제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할 건데, 다운하고 스윙은 백스윙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왼팔로 밀고 온다. 왼팔과 왼쪽 어깨로 이렇게 밀고 온다. 밀고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오는 거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왼팔과 왼쪽 어깨로 이렇게 밀고 온다. 이 오른손은 거의 변화가 없죠. 지금 오른손에 변화가 없고 단지 클럽이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해서 각도만 잘, 손목 각도만 유지해 주는 건데,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 동작은 뭐냐면 이제 왼팔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왼팔의 역할은 끝나고 오른팔꿈치 이렇게 접는다. 오른팔꿈치를 몸쪽으로 접는데 아까 위에서 본 그림하고는 이제 좀 다르죠. 우리는 이것만 봤기 때문에 옆으로 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손을 이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몸쪽으로 접는 것이다. 오른팔꿈치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목이 이제 돌아간 게 보이시죠. 여기가 잘 보시면은 여기서는 타겟 쪽을 보고 있었고 지면 쪽을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왼손등이 이렇게 하늘을 보게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손을 돌린 게 아니라 팔뚝을 돌린 게 아니라 오른팔꿈치를 접으면 어쩔 수 없이 왼팔뚝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 왼팔뚝을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클럽이 이쪽으로 가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했을 때 클럽이 이렇게 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이제 그런 실수들을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제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팔뚝을 돌리는, 왼팔뚝을 돌리는 동작은 여기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른팔꿈치를 접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클럽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많은 실수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팔뚝을 돌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도 의식해야 되는 건 오른 팔꿈치만 접는다. 그냥 툭 힘 빼고 접는다. 근데 접을 때도 이거를 이 왼팔로 클럽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서부터 왼팔로 클럽을 들어올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 팔꿈치가 떠버립니다. 여기서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밑으로 굉장히 낮잖아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른 팔꿈치가 여기까지 들리고 막 이런 식으로 들리는 이제 그런 하고 옆쪽으로 많이 가버리는데 그거는 뭐냐면 왼팔로 여기서부터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힘 빼고 여기까지 툭 던지고 클럽을 툭 던지고 툭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 팔꿈치를 힘 빼고 툭 접으면 감속 구간이라고 그랬죠. 왼팔 왼쪽 어깨 역할, 왼팔 왼쪽 어깨 역할, 그 다음에 오른팔로 툭 접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왼팔뚝이 돌아가고 이렇게 클럽이 방향을 바꿔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리 맥길로이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클럽을 툭 던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오른팔꿈치 힘 빼고 툭 접으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팔꿈치가 이렇게 지면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위로 뜨지 않고 그거는 이제 왼팔로 들지 않고 오른 팔꿈치를 가볍게 접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따라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힙과 골반의 움직임 이 힙과 골반의 움직임이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힙과 골반의 움직임이 되지 않으면은 이 어떤 백스윙의 손목 동작이라든지 뭐 오른팔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립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해도 이 힙과 골반의 움직임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팔 동작만 설명을 한 거고 이 힙과 골반의 움직임은 이제 알아서 저절로 돼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팔 동작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이 무릎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골반의 움직임이라든지 어깨 움직임 같은 거는 하나도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꾸준히 자기의 힙과 골반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요 두 가지 동영상의 이게 한 100만 뷰씩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심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힙과 골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고 이제 팔 동작으로만 하려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동작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힙과 골반의 움직임은 여기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 이제 그 힙과 골반의 동작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요즘엔 여기는 뭐 힙힌지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 다운스윙에서도 하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실 건데 그래서 요거는 따로 영상을 찾아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100번씩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골프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턴 동작은 그냥 왼쪽 팔과 왼쪽 어깨로 이렇게 똑바로 미는 거다. 똑바로 밀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손목에 이렇게 변화가 없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턴이 끝났으면은 오른 팔꿈치만 이렇게 접으면 된다. 몸쪽으로 이렇게 탁 접으면 끝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요 밑에 하체 동작은 제가 따로 설명을 많이 안 드렸잖아요. 백스윙에서도 이렇게 요 하체 동작이 제대로 이렇게 뭐 왼쪽 무릎이 딸려오고 이렇게 하는 하체 동작에 대해서는 이거 여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파드릭 해링턴의 그것들을 이제 보시는 게 요거를 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게 하시면은 이제 백스윙에서 이렇게 프로처럼 스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